매번 가방 리뷰를 진행할 때 백팩만 리뷰를 진행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형식의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케이스의 토트백이라고 이제 불리는 가방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가방입니다. 인케이스 콤파스 토트 플라이트 나이론 토트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상은 보시다시피 블랙입니다. 토트백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깨에 매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 휴대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그 다음에 직장인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기저귀 가방으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는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기랑 함께 다닐 때 기저귀 넣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방 크기도 꽤 이 정도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웬만한 소지품들을 여기다 다 때려 박아도 이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 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인케이스 로고가 있고 이쪽 안쪽에 히든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도 이 정도 요 정도 이제 짐을 넣을 수 있고 이 안에도 포켓이 두 개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에어팟 같은 거 넣고 다니고 있고 차키나 작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지품을 넣기에 되게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여졌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퍼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딱이로 이렇게 닫았다가 열 수가 있고 이걸 안에 펼치게 되면 그냥 큰 짐을 그냥 막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저귀 가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저귀, 그 다음에 메인 안쪽에는 전면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중요한 물품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휴대폰 넣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소지품을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가방을 이렇게 내팽겨 쳐도 물건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짐들 그냥 편안하게 넣을 수 있고 안쪽 사이드에는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포켓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케이스 하면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면에 태블릿이나 아니면 공책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저는 여기다 마이크를 넣었네요. 그리고 이 뒤쪽 보시게 되면 역시 인조 모피 안감으로 인해서 노트북이나 그런 태블릿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 이렇게 13인치도 넣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6인치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북 대부분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이 후면부는 이렇게 찍찍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여기 두툼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꼭 가지고 다니기 정말 괜찮은 가방? 제가 인케이스 이제 여러 백팩들을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리뷰도 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서브로 가지고 다니면 괜찮은 그런 가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실제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만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모든 면이 방수가 되는 그런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그런 재질?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슬비가 좀 내린다거나 아니면 물이 좀 튄다거나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이 내부도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저귀 같은 거 하면 이제 아기가 소변을 놓거나 하면 그 기저귀에서 셀 수도 있거든요. 쓰레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 넣어갖고 집에 와서 버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게 방수 처리가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의외로 아기 가방으로 사용하기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 가방이 토트백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아니면 전철 그때는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손이 이제 핸드폰도 이제 쥐고 있으면 애매한데 그때 딱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으면 안성맙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방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당연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단 백팩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케이스 가방, 백팩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서브로 막 손잡이 있는 그런 가방이나 토트백 같은 거 구입하려고 알아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구입하면 정말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나 여름에 막 백팩이나 이제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좀 거추장스럽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런 작은 가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닐 때는 이 토트백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가방 한번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콤파스, 토트 플라이트 나이론, 토트백, 가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